이리 와서 술 한 잔 따라보겠느냐. 내 곁에서 술 시중을 든다면 내 연하는 먹은 셈 쳐줄 테고 손목이라도 한번 내어준다면 인연의 방자함도 내 눈 감아 주겠느니라. 어쩌겠느냐. 이리 와서 술 시중을 들겠느냐 아니면 같이 멍석말을 당하겠느냐. 어쩐다. 나는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. 홍심아. 어쩔 수가 없구나. 잔치에 찬물을 끼얹었으니 그 책임은 져야겠지. 인연의 손목값을 그리 비싸게 쳐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.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거라. 내 허락 없이. 양반한테 대대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? 우리 둘 다 장맞고 송장으로 실려나왔을 거요. 멀쩡히 살아나왔질 않느냐. 아이, 그건 그렇지만. 어쩔 셈이었지? 저 영감탱이한테 가서 술 시중이라도 들 생각이었나? 첩실 삼겠다고 치근댄 영감탱이 집에 오면서 연지는 왜 바르고 온 것이냐? 잘 보이려고. 뭐라? 잔칫날이라고 용모 단정하게 하고 오랬어. 그래야 일 시켜주고 그래야 품삯 준다고. 언젠 나보고 첩실대라더니? 왜? 질투라도 하는 거야? 이 불편한 기분이 질투라면 질투가 맞을지도. 두 번 다시 저 집 대문을 넘어서도 아니 되고 나 아닌 다른 일을 위해. 연지를 바르지도 말거라. 무슨 말이라도 해봐. 무슨 변명이라도 해보란 말이야. 누굴까? 그 사내는? 뭔 일이요? 왜 또 홍심이야 구박혀? 에? 설마 나가랴? 쫓겨났어? 궁금한 것이 있다. 궁금한 거? 되게 급하게 궁금했나 보다. 해필이 오밤중에 무엇이 그리 궁금할 수도 있지. 응. 그럴 수 있어. 왜? 몸이 맴처럼 잘 안 돼야? 응?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? 응? 홍심이가. 예. 홍심이가 뭐? 내가 군역을 간 사이에 다른 사내를 만났느냐? 설마. 솔직히 홍심이한테 치근다는 사내들이 숱하게 많긴 했지. 그치만 넘어가들 아니야. 열 번 찍어도 안 넘어가. 눈웃음 한 번 치는 걸 내 본 적이 없어. 안 사람. 끈녀. 끈녀가 그러는데 누굴 만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디야. 오죽하면 너랑 혼인 약조한 것도 몰랐을까. 누들 둘이 오래 만난 것 같은데 말 한마디도 없었잖여. 나 만난 것도 몰랐으니 내가 없는 새 다른 사내를 만난 것도 모를 수 있겠구나. 듣고 보니 그렇네.